작사님과 신민호 작곡가님의 곡입니다. 저한테 타이틀곡으로 주신 아주 좋은 그런 곡입니다. 제 타이틀곡으로 이 곡을 제가 받았는데 이 곡 어떠세요? 좋으세요? 네. 노래도 좋지만 저도 노래 잘 불렀죠? 대답이 없어. 그건 대답이 없어요. 네. 제가 첫 번째는 1부 때는 제가 언덕길이 올라와서 했는데 대기하고 있는데 2부 때는 심장이 더 뛰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죽겠더라고요. 그런데 용기 내서 또 다시 2부 시작하게 됐습니다. 여러분 제가 6곡 부르는 동안에 우리 여러분들 저랑 같이 흡수해서 제가 노래 흡수해서 같이 해주세요.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겠죠? 네, 감사합니다. 두 번째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
네, 감사합니다. 네, 이어지는 곡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지금부터는 같이 빨리 가는 곡이에요.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? 아니면 박수라도 많이 쳐주시고 소리라도 환청이라도 질러주시면 제가 옆에까지 남아서 막 춤을 출게요. 같이 해주실 거죠? 네, 가겠습니다. 같이 해요. 시원해졌죠? 아침 저녁으로. 아 근데 이제 저는 솔직한 얘기를 솔직한 심정이 지금 다 벗어버리고 싶어요. 아유 공간이 되는 공간이고 그러면은 아 솔직히 벗고 해도 되는 게 수영장 같았으면 아마 제가 비키니만 입고 했을 거예요. 제 성격상. 아 근데 여기서는 제가 옷을 벗으면 잡혀갑니다. 노래 그만해야 돼요. 그래서 그 정도로 너무 덥다는 거예요. 긴장되고. 네 우리 여러분들이 그래도 박수 많이 쳐주고 하니까 원래는 제가 좀 시각장애인입니다. 시각장애인인데 솔직히 지금 여러분들이 얼굴이 저한테는 들어오질 않아, 되질 않아요.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열기를 제가 느끼고 있어요. 같이 노래하고 같이 하고 박수 쳐주는 거 저를 쳐다보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. 제가 열심히 부르고 있으니까 혹시나 제가 시선이 안 맞더라도 우리 여러분들 제가 좀 눈이 안 보여서 다른 쪽에 시선을 가는 거기 때문에 괜히 다른 데 쳐다보고 성의 없이 노래한다고 그렇게 인식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받아주실 거죠? 네. 감사합니다. 다른 곡 이어서 불러드리겠습니다.
나레이션도 같이 해주고 하진 않는데 그래도 저 혼자 미쳐가도 안 닿죠? 아, 네, 괜찮습니다. 미쳐도 저 혼자 미치면 됩니다. 아, 네, 이 늦은 밤까지 어디 밤이어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8시쯤 된 것 같은데 너무 환해요. 너무 환하고 오히려 좀 시원한 바람도 불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좋습니다. 이 불이 저를 얼마나 밝게 밝혀주는지 네, 저는 이런 사이드 등불을 좋아하기 때문에요. 네, 우리 여러분들 많이 안 지겨우시죠? 네, 뜨개져우시죠? 네, 또 이어서 메들리가 있습니다. 같이 해주실 거예요? 이제 진짜로 일어나서 같이 해주세요. 저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. 거기서 그러지 말고 가수들이 눈앞에 시야에 보이는 쪽에 있으면 저희 더 힘을 받습니다. 아니면 박수라도 몇 배를 크게 쳐주세요. 해주실 거죠? 네, 갑니다. 메들리!
정규리가 꾸며드렸습니다. 여러분 즐거우셨어요? 네, 제가 가지고 선택한 곡으로 나와서 우리 관객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같이 해주셨다면 저 일단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두 번째 순서는 또 우리 신서영 가수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. 굉장히 아까도 첫 번째 봤지만 노래 굉장히 잘하시죠? 저하고 또 다